잘하네요,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고 친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은 곡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들었습니다. 딱 듣고 정말 와 했습니다. 이걸 한참 제가 만들고 있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 이 노래 해달라고 지금 다셨네요. 천 개의 바람이 돼요. 처음 딱 듣는 순간, 와, 이 노래 뭐지? 언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알아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나서, 정말 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거의 배경이 무언지, 원곡자는 누군지,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좀 위안이 됐고 한편으로는 좀 먹먹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탄산수 한잔 드시면서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돼요. 제목부터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죠. 이 숨겨진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연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게 원래 노래가 아니라 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1932년도 미국 볼티모어의 한 주부가 자기 이웃이 모친상을 당해서 상실감에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를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를 만든 거예요. 1932년 미국 볼티모어에 메리 프라이라는 평범한 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기르고 판매하는 플로리스트이기도 했죠. 그녀의 집엔 마가렛이라는 독일에서 온 소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독일에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엄마를 보러 갈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독일은 반유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끝내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는 사실에 탄식하고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메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녀 역시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장볼때 쓰던 브라운백에 그녀를 위한 위로의 글을 적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하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요. 하지만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해졌지만 메리의 존재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본인이 썼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그녀의 나이 90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티브가 됐던 게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시였나 봐요. 그래서 작가가 미상입니다. 근데 이 시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서 어느 젊은 병사가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열어보라고 편지를 주고 간 거죠. 그 편지 안에 있던 내용이 바로 이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곡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추모곡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작곡가가 아라이만이라는 일본 작곡가인데, 2003년도에 일본에서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으로 발매가 됐어요. 그 곡을 2009년도에 팝페라 가수 임영주 씨가 자신의 미니 앨범, 제목도 진짜 기가 막히네요. My Hero라는 미니 앨범에 수록하게 되죠.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죠. 임영주 씨가 굉장한 신동이잖아요. 최연소 타이틀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임영웅 씨를 다시 보게 됐어요. 임영웅 씨가 성악을 전공한, 일단 보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에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전개의 바람이 되어줘. 나는 전개 자유롭게 날고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아니 얘 저기 정동원 얘 중학생이죠? 왜 감정을 이렇게 잘 잡아 얘가? 만으로 13살이네. 와 중학생 중학생 얘도 신동이네. 아니 확실히 근데 임영웅씨가 성악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베이스가 있으니까 잘하네요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 제가 원곡자 노래를 이거 찍기 전에 바로 전에 들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듣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화음 넣을 때, 아, 이제 소름이. 다시 들어볼까요? 나는 천 개의 바라,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어, 또 소름 들어와. 야, 진짜 잘합니다. 잘해요.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들 때마다 느끼는 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딕션이 꽂힙니다, 그냥, 귀에. 이 성악 발성이라는 게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이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임영웅 씨는 발성이 효과음 중에 이런 효과음이 있어요. 꽂힙니다, 그냥, 귀에. 임영주 씨는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부는데, 천 개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거기에 이렇게 펄럭이는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바람에 이렇게 실크가 이렇게 흩날리는. 임영웅 씨는 그 레이저 빔 있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임영웅 씨 그거 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포인트 할 수 있는 레이저 수백 개 갖고서 요즘 그런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론 띄워가지고 그런 거 같지. 아, 진짜 브라보다. 브라보, 브라보. 아니, 오늘 전체적으로 깔끔하네. 다 헤어도, 아, 머리 잘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헤어 하시는 분 칭찬드립니다. 칭찬할게요. 머리 이쁘게 잘했네요. 야, 이 동원군 이 친구는, 야, 이 친구 진짜 물건이다. 이 감정을 이렇게 잡아요, 애가. 아, 오늘 피부가 좋네요. 광이 나네, 오늘 피부에서도.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 노래만 또 들을 것 같아요. 일본어 버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임영웅 정동원 버전이 낫습니다. 제 취향인데, 다른 나라 곡들보다 이번에 이 임영웅 씨랑 정동원 군 부른 노래가 저는 더 좋아요. 끌립니다. 살짝 맛보기로 들려드릴까요? 아사와 토리 잘하네요, 임영웅 씨. 아, 정동원하고 케미가 잘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이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그냥 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